여러분들은 인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어에겐 한 번의 키스로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능력이 있답니다. 지금 바다에 빠진 당신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택하지만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넌 이제 나 기억 못할 거야. 그래도 나 약속 지킬게. 너한테로 갈게. 폭풍우가 와도 햇볕이 너무 따가워도 아무도 없어 외로워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두려워도 다 견디고 꼭 너한테 갈게. 그러니까 걱정 말아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가 꼭 찾아갈 테니. 이 푸른 바다를 헤치고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나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고 서울로 돌아가고 있죠. 딱 기다려 허준재. 나는 나만의 길로 열심히 따라갈게. 벌써부터 너무 기대돼요. 서울은 어떤 곳일까요? 어머, 저기 뭐래? 어? 여자가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 썼나? 아니, 어떻게 저기서 오지?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말아요. 인어 처음 봤어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아닌데요. 더 가야 돼요? 와, 진짜 멀어. 아, 나 토 나오게 헤엄쳤는데. 아가씨, 서울 가게? 우리도 서울 갈 건데. 준재가 사는 곳 사람들은 역시 너무나 친절했지만 아, 여긴 무슨 원양어선 어망안도 아니고. 사람이 멸치대보다 많아. 아, 허준재 어떻게 찾지? 일단 배부터 채우려는데 마침 신선한 바다 뷔페를 발견했지 뭐예요? 아, 다행이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서울은 역시 좋은 곳이구나. 엄마! 어? 인어가 물고기 호로록 했어. 아유 참, 그럴 리가 있니? 인어 공주님은 물고기들이랑 친구예요. 만족스러운 식사가 끝났을 때였죠. 마법처럼 이 식당에 준재가 나타났어요. 준재야, 너도 나 찾으러 온 거야? 나 여기 있어. 역시 우린 운명인가 봐. 꼭 다시 만나야 하는 그런 운명 말이야. 하지만 인어의 텔레파시는 사람에겐 닿지 않는 걸까요? 역시 날 알아보지 못하네요. 네가 스페인에서 여자를 만났다는 결정적인 증거 사진도 확보했다. 이래도 발뺌할 셈이냐? 준재의 기억을 지운 건 나였는데 그런데도 난 무슨 기대를 한 걸까요? 그런데 준재가 돌아왔어요. 내가 보낸 텔레파시가 들렸어, 준재야? 아니면 준재의 기억이 다 지워지지 않은 걸까요?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해요. 여기 우리가 왜 함께 있는지. 허준재랑 내가 왜 이 안에... 내 이름도 알아요? 들켜버렸다. 나 알죠.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 알아. 내 이름도 알고. 우리가 스페인에서 같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근데 왜 난 당신을 모르지? 당신 누굽니까? 좋아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 없어. 이름이 없다? 응. 준재는 날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럼 어때요? 들어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거든요. 게다가 준재 집까지 오게 되다니 만나자마자 일이 술술 풀리는 느낌. 그리고 준재가 날 위해 준비해준 인간들의 먹이까지. 근데 우리 동생 이름 뭐야? 이름 없대. 이름이 없대? 왜 다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 그 사람 부르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나도 이름 있으면 내 이름 불러줄 거야.
뭐 있으면 부르겠지. 그럼 나 이름 하나 만들어줘. 뭘 줘? 여기가 뭐 장명소냐? 이름 하나 줘. 아 그냥 심청이 해, 심청이. 야, 뭐 신봉사 딸이냐? 아니 얘 심하게 멍청하잖아. 심청이 딱이야. 야, 사람 이름을 그 성욕해지냐? 좋아. 뭐가 좋아? 얘가 지금 너 멍청하다고 놀리는 건데. 나 마음에 들어, 심청이. 좋아. 준재 네가 지어준 거라면 뭐든지. 손. 손? 벌써 손 잡는 거야? 이건 핸드폰. 너 핸드폰은 뭔지 알지? 이거 1번 길게 누르면 내 목소리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준재 네가 나온다고? 아무 때나 막 누르지 말고 마음 바뀌어서 나한테 다 말하고 싶어지면 그때 눌러. 그때만 누르는 거야. 준재 옆에 있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짐이 된 느낌은 제 착각일까요? 졸지 마, 안 먹어. 그래서 결심했죠. 돈을 벌자. 그러나 잠깐의 허기도 참지 못하는 야속한 나의 배. 일단 배고픔부터 해결할까요? 서울에서 먹이 구하는 법을 빨리 익힌 나. 제법 똑똑하죠? 왜 그러세요? 아니 왜 이러긴. 아가씨야말로 왜 이래요. 여기 뛰어들게?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신발까지 이렇게 벗고 있어. 일어나. 이런 사람 내가 한두 번도. 그런데 이 사람. 아니 사람이 아니야 이건. 잊고 있던 내 동족 인어의 기운. 그는 어쩌다 이곳에서 네이티브 서울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너 아까 거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배고파서. 돈도 없고 밥대도 다 됐는데 뭐 좀 먹어볼까 하고. 돈이 없다고? 야, 너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뭘? 어? 이건 인어의 눈물? 이거리 눈물이잖아. 뭐 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돈이야. 이게 돈이야? 모르겠으면 외워. 이게 여기서 돈이 돼. 그러니까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역시 먼저 온 인어는 다르다. 완전 멋있어. 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모아야 돼. 나 이거 진짜 생활에 큰 도움 됐다. 준재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갈게. 참아. 참았다가 굵게 울어, 굵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서 다 준재한테 줘야지. 그러면 준재가 많이 기뻐하겠죠? 야, 우리 청이 젓가락질도 많이 늘었다. 준재야, 어때? 나 사람 같지? 너 여기 있는 동안 밥값 하려면 청소 정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나 청소할 수 있어. 태우는 거 봤어. 요새 날이 추워서 환기를 못 시켰더니 구석구석에 먼지가 많아. 먼지 한 토록 잘 닦고. 사실 오늘도 굵은 눈물 만들러 가야 하는데 준재가 우선이니까요. 근데 물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져서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세상에, 얼마 만에 온몸으로 느끼는 물인지. 하, 그동안 고생했어 내 지느러미야. 아, 살 것 같아. 그때 불현듯 어제 만난 인어가 전해준 이야기가 생각났죠. 지구상에 우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인간은 없어. 네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 들키지 마. 이래서였나 봐요. 저는 이제 모든 걸 들켜버린 걸까요? 인어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답니다. 물에 올라온 이상 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어의 심장은 서서히 굳어버린대요. 하지만 저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당신은 결국 날 사랑하게 될 테니까요. 이 신비로운 인어의 사랑 이야기가 궁금한가요? 그럼 지금 BTV에서 SBS 푸른바다의 전설을 확인하세요.
Thank you.